이번에는 제2장입니다. 챕터 2죠. 챕터 2에서 다루는 거는 비트코인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살펴볼 거예요. 그림들도 많고 해서 상당히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해요. 그림을 참조해가면서 제가 정리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QR코드를 만드는 겁니다. QR코드는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을 거예요. 그 정보들 중에서는 일부는 받는 사람의 와일리스의 주소입니다. 와일리스의 주소이고 그리고 지불할 금액 그리고 기타 사항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QR코드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것이 QR코드입니다. 그러면 이제 받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주는 사람. 주는 사람 입장이고 이건 받는 사람 입장이에요. 적을까요? Payer. 얘는 Receiver. 받는 사람은 일단 QR코드를 읽어드리겠죠. 읽어드리면 이런 정보들이 도출됩니다. 비트코인 요 주소죠. 요 받는 사람의 주소인데 요걸 이제 받는 사람의 파블릭 키입니다. 파블릭 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우리가 또 이어지는 섹션에서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지불할 금액, 그리고 라벨, 받는 사람의 주소, 라벨. 그죠? 그래야지 내가 누구한테 돈을 주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타 사항.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QR코드 내에 다양한 정보들을 담아서 이렇게 하나의 코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코드를 읽어드리면은 이 코드 내에서 방금 봤던 이러한 정보들이 뽑혀놓게 됩니다. 여기 이제 비트코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비트코인 방식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much data unnecessary가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결국 많은 컴퓨팅 파워를 소모하게 됩니다. 지금 거래가 이 한 건만 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거래가 매 초마다 수십만 건, 수백만 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또다시 마찬가지로 much data network bandwidth라고 얘기해요. bandwidth. 통신망 자원을 많이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요 뭐예요? 지불해야 될 금액, 그 수수료, 마이너한테 지불해야 될 수수료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4세대 같은 경우는 4세대에는 비트코인을 그러지 않고 NIP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얘는 토큰이에요. 토큰은 우리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카지노의 칩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NIP은 화폐입니다. 이거는 커런시예요. 커런시는 정부, 중앙정부의 중앙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는 데다가 또한 데이터 양만 하더라도 데이터 양이 NIP은 요것밖에 안 돼요. 요만큼이 딱 날라갑니다. 이 서로 비교한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작게 날라갈 수 있느냐니까 그거는 바로 QR코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NIP 같은 경우는 컬러 코드라고 하는 시스템을 쓰기 때문입니다. 컬러 코드는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지금은 좀 깨져 있네요. 이것을 통합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센서 하고 이렇게 할까요? 많이 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편집할 동안에 이렇게 되고 자, 이제 비슷하게 됐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아닌데 조금 비슷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됐나요? 주피트잖아요. 근데 실제는 훨씬 더 우리가 보는 폰트랑 비슷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밖에 표현 못한 거는 여기 스프레드 시트에 지금 이 화면이 스프레드 시트다 보니까 편집이 그렇게 깔끔하게 잘 되지가 않아요. 이것 자체가 이미 여기에 받는 사람의 주소가 표현이 됩니다. 컬러에 의해서 표현이 돼요. 그리고 금액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특히 이런 것들은 이제 휴대폰이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휴대폰이든 웹페이지든 웹페이지에서 이렇게 숫자는 자동으로 생성하게 되겠죠. 아니면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난 뒤에 식당의 계산기에 이렇게 숫자가 표시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때 식당 이름이 되겠죠, 이게. 무슨 피거 농장 혹은 제주
고기국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에 이미 그러니까 QR코드 대신에 색상코드에 여기서 말했던 이 정보들의 대부분이 표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죠. 남아있는 것은 QR코드에다가 뭐 해야 되나요? 요 정보만 색상코드로 입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양이 거의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about data amount 되는데 10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 죄송합니다. 큰 차이가 아닐 것 같겠지만 이걸 매초당 수십만 건을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자원을 줄일 수 있는지 전 세계적으로 연간 수백조 원 이상의 어떤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죠. 아주 작은 차이지만 이 QR코드를 이렇게 색상코드로 바꿔줌으로 해가지고 연간 수백조 원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세계의 많은 사람들 거의 뭐 세계 인구의 절반이 이렇게 표준화폐를 쓴다고 가정할 때 그렇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이 비트코인을 쓴다고 가정하고 세계 인구의 절반이 표준화폐, 표준화폐 단위는 닙입니다. 닙 쓴다고 가정했을 때 그처럼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죠. 다음에 알아볼 거는 더블 엔트리, 트랜잭션은 더블 엔트리입니다. 이걸 복식 부기라고 얘기를 해요. 복식 부기는 기본적으로 차변, 크레딧, 대변인가? 대변이군요. 다음에 차변, 대빗 이렇게 구성됩니다. DR, CR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차 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회계장부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역시도 이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에 따라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를 인풋으로부터 아웃풋으로부터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방향, 원웨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웨이 데이터 플로우라고 표현을 해요. 인풋으로부터 아웃풋으로 옮겨가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복식 부기의 원칙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대변, 오른쪽에 있는 게 차변. 이게 데빗, 크레딧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크레딧, 데빗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보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 그것의 어떤 밸런스가 같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차이가 좀 있잖아요. 이건 0.55고 0.50이죠. 인풋 값과 아웃풋 값의 차이 요게 트랜잭션 피입니다. 거래 수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래에는 거래 수수료가 반드시 붙게 되어 있습니다. 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수수료가 누구한테 가느냐 하니까 바로 데이터 마이너들에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들은 이 거래 수수료 수입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자기가 마이닝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즉 최초로 마이닝을 하는 사람이 되면은 또 그에 대한 상금을 받게 돼요. 그래서 수익원이 두 군데입니다. 수수료와 그리고 상금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좀 달라요. 4세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메커니즘이 있더랍니다. 첫 번째는 수수료가 없어요. 트랜잭션 피가 없습니다. 트랜잭션 피가 없다. 앞에다 적어놔야겠네. No transaction fee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양방향이에요. Two-way bookkeeping 이렇게 되나요? Double entry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돈의 흐름만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 돈이 누구한테로 갔느냐만 따지지 이 돈을 그러니까 어떤 자산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이 장부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전자지갑에만 기록되는 거죠. 그죠? 왈렛에만 기록되고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것은 화폐의 흐름만 기록합니다. 이 화폐와 관련된 거래 내용은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기록하는 것은 이 밥스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빼고 그죠? 요것하고 그리고 돈을 준 사람하고 받는 사람 이렇게만 정보가 날아가게 됩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도 엄청난 데이터 양이 되겠죠. 자 그런데 4세대 같은 경우 지금 4세대를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게 맞네. 경우에는 일단 트랜잭션 P가 없고, 그리고 더블 엔티티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그레이에 수반된 자산의 흐름도 기록을 합니다. 자산의 흐름도 기록을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샀다고 가정합시다. 자동차를 샀다 그러면은를 구매했으면은 돈의 흐름은 돈의 흐름대로 기록되고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도 역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기록되는 거죠. 이게 블록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이 기록된다고 하는 거는 차량 등록 사업소의 역할을 화폐가 대신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비단 자동차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의 이동도 역시 기록이 됩니다. 왜냐니까 자산도 같이 기록하니까.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법원 등기소의 역할도 표준화폐가 대신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4세대 기술과 1세대 기술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도 트랜지션 P가 없다는 것도 엄청나게 다른 거죠. 자, 그리고 메이킹 체인지가 있습니다. 체인지는 뭐냐니까 1세대 기술 같은 경우에는 돈을 분할해서 지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 원짜리 내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샀는데 물건 가격이 9,500원이다. 혹은 9,700원이다. 그럴 때 내가 만 원짜리를 내잖아요. 운이 좋아서 9,700원이 딱 있으면 그렇게 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만 원짜리를 내고 250원을 거슬러 봤죠. 그죠? 따라서 블록체인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거슬러 받는 주소를 같이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앨리스가 밥에게 지불할 때, 그죠? 특정 금액을 지불할 때 밥에게 갈 금액과 다시 앨리스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금액, 체인지죠. 체인지도 같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여기 날아가고 여기 날아가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금액이 이 금액보다 두 개를 합친 것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지 수수료를 지불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표준화폐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표준화폐의 경우에는 NIB입니다. NIB라고 표현하는데 NIB의 경우에는 체인지가 없습니다. 노 체인지이고 딱 필요한 만큼 9,756원을 지불했다. 예를 들어서 9,765원이 지불된다. 그러면 정확하게 9,765원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가 훨씬 더 단순하고 경쾌하고 명쾌하게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도 위에 하나 또 나와 있는데 이 그림도 하나 볼까요? 이 인풋과 아웃풋이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자, A라는 사람이 B에게 이렇게 돈을 지불한 거예요. 그럼 A라는 사람은 이 돈을 받았죠. 받았으니까 이 돈은 B라는 사람의 인풋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또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지불하면은 C라는 사람이 돈을 받았죠.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이 돈을 또 지불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C라는 사람이 인풋이 되어서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에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연결될 때마다 이 해시라고 하는 것을 해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뽑아서 이게 해시 데이터입니다. 16진수예요 이게. 16진수라는 것을 뽑아서 계속 기록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바꾸게 되면은 0.100을 갖다가 100으로 바꿨다. 그죠? 100으로 바꾸게 되면은 여기 장부가 훼손된 거죠. 훼손되면은 자동으로 이 해시에 의해서 이어지는 기록들이 다 훼손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부가 훼손됐다는 것은 누군가가 예전 기록을 고쳤다는 거죠. 따라서 바로 판명, 누군가에 들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걸 두고 이제 해시 체인 혹은 체인 오브 트랜잭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화물 볼까요? 그리고 이제 unspend output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unspend output. 이게 무슨 의미냐니까 이건 이제 블록체인의 동작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어디 있나요? 동작 메커니즘이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좀 이따 나오면 말씀드리고, 그 전에 이것부터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트랜잭션으로서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은 이렇게 어느 하나에서 하나의 인풋, 그죠? 하나의 금액으로부터 이렇게 둘로 나눠서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잔고들 몇 개를 합쳐서 하나의 아웃풋으로 누군가에게 통째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 지갑 속에는 다양한 형태의 이런 것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죠? 잘 보세요, 구조를. 이걸 봐야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unspent output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인풋을 여러 군데 나눠서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받은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또 보면은, 예, 여기까지 끝났네. 요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걸 어디 갔나? 여러 군데 나눠서 준 거. 여러 명이 나눠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받아서 요것이 A라는 사람에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서 줬다 하는 것이 블록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블록은 쉽게 말해서는 10분에 한 번씩 찍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10분에 한 번씩 찍어내는데 A라는 사람이 B, C, D, E라는 사람에게 돈을 줬다는 사실이 기록이 딱 됩니다. 그죠? B, C, D, E는 이렇게 돈을 얼마씩 받은 거예요. 이 받은 것이 다음번 블럭을 찍을 때까지, 그러니까 10분 뒤까지죠. 10분 뒤, 10분 동안 unspent output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이 애들이 뭐예요? 이 중에서 첫 번째 사람하고 두 번째 사람이 자기가 받은 돈을 누군가에게 썼다. 써버린 거예요. 써버리면 안 쓴 사람은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두 사람만 남아있죠. 그죠? 그러면 unspent output이 갱신될 때는 얘하고 얘 두 사람의 돈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얘들 둘은 unspent output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unspent output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이제 블록체인 1세대 기술하고 2세대 기술하고 2세대 기술 중에서도 각각의 그런 암호 증표들 사이에서 이거 처리하는 방식이 약간씩 다릅니다. 약간씩 다른데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웃풋 제로라는 사람은 어떤 블록에서 자기가 이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은 거죠. 그죠? 이 사람을 B라고 합시다. B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음번 블록이 생성되기 전에 다 써버렸다. 그럼 이 사람의 unspent output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전혀 안 썼다. 그럼 이 사람이 A로부터 받은 돈, B, C, D, D죠. D가 받은 돈은 unspent output에다가 그대로 100% 다 기록됩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받은 C죠. 그죠? C는 A로부터 받은 금액 중에서 절반만 썼다. 그러면 절반이 unspent output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돈을 쓸 때마다 어떻게 되나요? 매 1분 단위로 unspent output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컴퓨터 자원을 소비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매 1분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unspent output을 다 계산하려고 하면 힘들죠. 그러면은 10분 단위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블럭이 새로 생성될 때마다 다음번 블럭에 갔을 때 이 사람이 A로부터 받은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죠? 다음번 블럭 생성할 때입니다. 이 사람도 다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쓴 것을 빼고 안 쓴 것만 취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unspent output이 도출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확도는 훨씬 더 떨어지겠지만은 1분마다 하는 것보다 그래도 컴퓨팅 자원을 훨씬 적게 소모하고 어차피 블록을 만들 때는 이것저것 계산하니까 그때 몰아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unspent output을 계산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1분같이 1분 30초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거나 아니면은 블럭을 생성할 때마다 계산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또 다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또 넣을 거예요. 자, 그것이 unspent output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unspent output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모든 비트코인 소유자의 장부를 다 봐야 돼요. 그죠? 장부를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all Bitcoin owners 아 그러니까 directory or indirectly
Calculate, Examined, To Calculate, Unspent, Output, Unspent, UTXO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줄여서 Unspent Transaction Output이라는 뜻이에요. Indirectory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니까 Directory를 계산하면 누가 돈을 썼는지를 보면 누가 안 썼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누가 썼는지를 보고 누가 안 썼는지를 파악하는 방식을 indirectly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4세대 같은 경우는 또 달라요. 이게 4세대입니다. 그러니까 NIP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렇게 하질 않고 각각의 화폐들, 그러니까 디지털 커런시죠. 디지털 커런시. 얘는 커런시입니다. 코인이 아니에요. 그죠? 디지털 커런시 NIP. 그죠? 해서 어 유니크 IP를 가지고 있어요. IP 어드레스. 그러니까 내가 100원짜리를 하나 가지고 있고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있고 이래서 110원을 가지고 있다. 그럼 100원짜리도 자기의 고유한 IP 어드레스가 있고 10원짜리도 자기의 고유한 IP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한 시점에 내가 만약에 100원을 내 옆에 있는 친구 홍길동에게 줬다. 그러면 그 사실이 나의 왈릿에도 기록되고 홍길동의 왈릿에도 기록되고 그리고 그 100원짜리에 할당되어진 IP 어드레스 여기에 할당되어진 데이터베이스나 웹페이지에도 기록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세 군데 기록되는 거죠. 따라서 어느 한 시점 1분이면 1분마다 누가 돈을 얼마나 썼는지 어디에 썼는지가 바로바로 이 IP 어드레스의 데이터베이스의 값이 바뀐 거 여기 인덱스가 돼요. 요 인덱스가 되는데 요 인덱스만 참조해서 바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unspent NIP 요것을 계산하는 방식이 블록체인에 비해서 4세대 기술의 경우 100배 이상 빠릅니다. 그 차이점이에요. 여기 어떤 의미인지는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공부를 하면서 점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단 요거 체킹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항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돈을 지불하느냐? 돈을 지불하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에게 돈을 뭐 100립을 지불한다, 100코인을 지불한다. 그건 어떻게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이건 지금 unspent output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앨리스의 경우예요. 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받은 돈 중에서 쓰지 않고 남아있는 돈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걸 알려주는 서버가 있어요. 블록체인 인포라고 하는 서버예요. 그 서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블록체인을 서버 없이 동작한다 그러는데 서버 없이는 동작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서버들이 참여를 해야지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동작할 수가 있어요. 서버리스라고 하는 것은 그 환상 속에만 있는 거지 현실에서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메커니즘입니다. 자, 어쨌거나 unspent 얘기는 했고 creating output입니다. 아웃풋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내가 누구에게 돈을 이만큼 줬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거죠. 여기 밑에 있는 것이 그림을 볼까요? 트랜잭션 해서 사이즈, 일단 글의 사이즈는 258바이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날짜가 나와 있고 그리고 어떤 블럭, 블록체인은 블록들의 체인이잖아요. 이 거래가 어디에 기록되어 어느 블록에 기록되어 있는지 나타나고 그리고 그 금액, 그죠? 인풋이 얼마였는데 아웃풋이 얼마였고 지불된 금액입니다. 가진 돈이 얼마였고 지불한 금액이 얼마였고 만 원짜리를 내고 9,950원을 지불하고 수수료를 50원 지불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estimated transacted 해서 전체적으로 P를 얼마 지불해가지고 전체 요 합친 금액이 요 금액이 되는 거예요. 0.015 되죠. 나머지 금액은 앨리스의 원래의 계좌로 체인지 형태로 다시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0.1 비트코인을 넣은 다음에 지불된 금액이 0.015 BTC 그리고 지불되지 않은 금액이 0.0845잖아요. 요거는 글자가 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unspent가 0.0845가 되고 spent는 0.015 이거는 spent예요. unspent가 아니라
잘못 적은 겁니다. 오타 수정을 아무도 안 했네요. 그림 파일이라서 그런가 봐요. 자, 그렇게 됐는데 그럼 요것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하는 건데 기록되는 것이 요 메커니즘이 여기는 아직까지 안 나왔나요? 제가 나온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안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전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홍길동에게 돈을 줬다면 그 사실을 홍길동하고 나하고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모든 비트코인 사용자들이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거죠. 증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증명하는 방식이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으면 여기도 있죠. 왜 안 보여? 위에 있나요? 뭐 자세한 설명이 이어지는 장에서 설명될 테니까 그럼 지금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짤막하게 언급됐는데 그 사실을 제가 적어놨는데 어디 항목인지 모르겠네요.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돈을 줄 때는 그 상대방의 파블릭 키를 가져옵니다. 그죠? 파블릭 키를 가져, 파블릭 어드레스를 가져와요. 파블릭 키나 파블릭 어드레스나 같은 말입니다. 가져온 다음에 그 사람에게 내가 돈을 준다 하고 이렇게 돈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돈을 보낼 때 내가 특별한 형태의 서명을 추가해요. 그게 서명입니다. 아주 특별한 형태의 서명입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돈을 받았잖아요. 돈을 받은 다음에 요 파블릭 키, 이 서명이죠. 이 서명과 이 파블릭 키는 돈을 받는 사람의 파블릭 키고 이 서명은 돈을 주는 사람의 서명이에요. 요 파블릭 받는 사람의 파블릭 키와 주는 사람의 서명을 조합을 하면은 요 거래가 진짜라 아니라 하는 것을 마이너들이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마이너들이 결정해 가지고 이거 진짜 거래구나 하면은 장부 속에 넣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블록체인이 서버 없이 동작한다는 것은 환상입니다. 서버가 없으면은 이걸 누가 확인해 주나요? 이 거래가 옳은 거래인지 안 그래 옳지 않은 거래인지 누군가는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진위를. 그걸 진위를 이제 마이너들이 확인을 하는 거죠. 그 마이너들은 뭐냐니까 이 사람들은 딴 거 아니에요. 그냥 서버예요. 서버. 서버 클러스터, 서버 팜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이닝 작업이죠. 그래서 블록체인은 서버 없이 피어 투 피어로 동작한다라고 이렇게 이 책에서도 주장하고 있는데 그는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해요. 전문가들이 보면 뻔한 거짓말인데 왜 끊임없이 이 거짓말을 거의 몇 년째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거나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좀 더 볼까요? 이게 트랜잭션이고 요거는 숫자 잘못된 겁니다. 글자 잘못된 겁니다. 언스펜드가 아니고 스펜트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것을 레즈에다가 장부에다 기록하는 거죠. 장부에 기록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프로포게이션, 그 앨리스가 바이브에게 무슨 돈을 주었다, 얼마를 줬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이제 사방에 알리는 거예요. 사방에 알리는데 그 앨리스가 누구예요? 홍길동에게 100만 원을 줬다. 그 100만 원을 줬다는 사실을 애니 노드입니다. 노드. 여기서 피어투피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주변에 있는 암호에게나 알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아무에게나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소문이 퍼져나가겠죠. 마치 홍수가 나서 물이 막 흘러내리듯이 정보가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플러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홍수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수초 내에, 1초 이내에, 그죠? 1초 이내에 모든 비트코인 노드, 그러니까 비트코인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 도착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이제 propagate out across the peer-to-peer network에서 within a few seconds, 몇 초 이내에 large percentage라고 하니까 50% 60% 이상의 노드에게 이 사실, 앨리스가 홍기동에게 돈을 얼마를 줬다는 사실이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이게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드리자면은, 이 경우는
이 경우는 언제 그러냐니까 if예요. if. if all bitcoin nodes. nodes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사용자들이에요. 사용자들이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miners. 그렇죠. miners or miners. 채굴자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는 풀 노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풀 노드. 풀 노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거래 정보를 다 수집하는 노드예요. 이 경우에만 is true. 그럼 풀 노드가 되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럼 풀 노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니까 일단 현금 10억 정도를 가지고 10억으로 좀 모자랄 거예요. 그리고 서버 100대 정도를 준비하고 그리고 한 달에 회선 사용료 1억 정도 나가는 1억 정도 수준의 어떤 전용선을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돼요. 근데 지구상에 있는 비트코인 이용자들이 몽땅 다 서버 100대에다가 회선 사용료를 매달 1억 원씩 내면은 이렇게 됩니다. 돼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가능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얘기를 안 해요. 이 책들이. 그럼 안 되죠.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정말 엔지니어들의 사기극, 대단한 사기극이라고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폄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버는 거죠. 안 먹어도 될 욕을 먹는 거예요. 비트코인 기술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죠. 정확히 말하면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너무나 훌륭한 기술이에요. 머신러닝에 버금갈 정도로 멋진 기술이 이제 블록체인입니다. 그렇죠? 체인은 매우 훌륭한 기술, 훌륭한 기술이고, 그리고 응용 가능성도 매우 높고, 그리고 지금도 기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거죠.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걸 이용해서 아주 나쁜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간단해요. 사실의 절반만 보도하는 겁니다. 사실의 절반만 보도하는 겁니다. 왜곡 보도는 아니죠.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왜곡 보도하는 것도 아닌데 딱 절반만 그러니까 특정한 취사 선택한 거죠. 각자가 어떤 그룹이죠. 각 그룹. 그룹이 취사 선택한 절반의 사실만 얘기를 하는 거죠. 절반의 사실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책도 마스터링 비트코인이라는 책도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표준 교과서나 다름없는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절반만 그렇죠?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좀 이익이 되는 얘기들만 하지 이면에 가려져 있는 불편한 진실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하면서 이 책을 읽어야 돼요. 이걸 무슨 성경 보듯이 그냥 막 상당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완전한 신뢰성을 가지고 얘기를 완벽한 신뢰감을 가지고 이 얘기 있는 건 다 진리다. 다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은 다 설명해 드립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은. 자 그럼 마이닝은 어떻게 진행되냐는 거예요. 마이닝은 10분 간격으로 진행을 합니다. 맞아요. 10분 간격으로 하고 every 10minutes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 이제 마이닝하고 난 다음에는 요 코인들이 블록들이 서로 쌓이게 돼요.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이제 지네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식이죠. 자, 그런 다음에 그 블록 위에 다시 해시 되면서 블록들이 쌓여 나가요. 그죠? 그럼 해시가 두 군데로 이용됩니다. 첫 번째는 블록을 서로 연결할 때 블록을 체인으로 연결할 때 해시가 이용되고 그리고 우리 앞서 살펴봤다시피 뭐도 있었나요? 트랜잭션들, 각각의 트랜잭션들을 이렇게 연결할 때도 역시 해시로 연결됩니다.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조로부터 앨리스에게 돈이 갔고, 그죠? 앨리스로부터 바브에게 돈이 갔고, 그죠? 바브로부터 고펫인가? 고펫에게 돈을 갔죠. 그죠? 지금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내가 이 돈이 있다 그러면 이 돈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돈이 처음으로 발행됐을 때부터. 이 돈은 언제 발행되나요? 블록체인에 블록이 추가될 때 그 블록을 만들어낸 사람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죠? 그럼 그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요게 해시가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럴 때 해시도 쓰이고, 그리고 지금 블록을 서로 포기할 때도 해시가 사용됩니다. 해시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요걸 뭐라고 얘기하나요? 요것을 지금 내가 있는 이 블럭, 이 블럭까지를 헤이트라고 얘기하고, 이 블럭 이후에 새로운 블럭들이 추가되는 것을 뎁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뎁스가 깊을수록 이 글의 사실이 진짜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가짜 블럭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뎁스가 이게 깊어질수록 누군가가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새로운 블럭들을 만들었단 말이잖아요. 블럭이 공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삽질을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만큼 삽질을 많이 했다는 거는 이게 진짜일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 블럭이 만들어질 때만 하더라도 이 거래가 진짜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두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책에서도 당연히 두 가지. 첫째, 블럭의 뎁스가 깊어질수록 요 어떤 특정 글에, 이 블럭이죠. 277316 블럭에 있는 앨리스의 트랜잭션이 사실로서 블록체인에 기록된 곳 신뢰성, 그 정보의 신뢰성이 높아진다. 라는 것이 하나의 사실이고, 두 번째 사실은 뭔가요? 블럭이 얕을수록, 그러니까 현재 블럭이 만들어진 시점이죠. 이 블럭이 만들어진 시점에 가까울수록 그 정보의 신뢰성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앨리스가 나한테 돈을 줬다라고 해서 내가 앨리스에게 100코인을 받은 거예요. 100코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기록이 앨리스의 왈렛에 기록되고 나의 왈렛에 기록되고 블록체인의 블록에 기록된다 하더라도 정보의 신뢰성은 낮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또 하나의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블록체인 관련 책에서는 그 두 번째 사실을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비급한 거잖아요. 왜 절반의 사실만 얘기를 하나 했는 거죠. 보면은 자, 트랜잭션이 조의 앨리스로 갔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때도 해시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10분. 그죠? 그리고 상당한 오해가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느냐니까 뭐 오해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흔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니까 비트코인 트랜잭션이 10분을 기다려야만 새로운 블록에 들어가고 그리고 적어도 60분이 지나야지 완전한 컨퍼메이션을 받게 된다. 60분 지난다는 것은 뎁스가 6개가 된단 말입니다. 그 블록 뒤로 6개의 블록이 연결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야지 안심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느냐 하니까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결제하고 난 뒤에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카드 결제인지 아닌지는 카드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지만 진짜라고 믿고 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럼 아니면은 그때 돼서 또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는 거죠.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드사에서 카드 결제하는 거나 비트코인으로 요거 저 코인 결제하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것이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면은 하여튼 있어요. 끝부분에 있습니다. 10분 있고 끝부분에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거는 또 거짓말입니다. 사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인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60분 동안
60분 지나서 이제 확정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10분 만에 어딘 어떤 블럭에 들어간다는 걸 가정했을 때 그런 경우입니다. 그럼 내가 10분 만에 어떤 블럭에 들어가는 경우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10분 만에 블럭에 포함된다. 되는 경우는 두 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내 트랜잭션을 보고한 마이너, 마이너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마이너들 중에서 내가 트랜잭션을 보고한 마이너가 다음번 10분 뒤 경기, 마이닝 경기에서 우승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이너가 다음번에 위너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거래 정보가 블록체인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내가 이 마이너에게 정보를 보고한다고 했어. 이 마이너가 내 정보를 블록 속에 넣을 거란 보장이 없어요. 그 보장을 높이는 방법은 뭐냐니까 P를 높이는 겁니다. P를 높이는. 그러니까 수수료를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수수료를 많이 줄수록 그 마이너가 나의 정보를 그 블록 속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냐니까 단지 2,000개의 글에만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글에만 블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블록이 무한정 뭐라 수용 인원이 무한정한 게 아니라 딱 2,000건의 글에만 포함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이 10분마다 뭐 100만 건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100만 건 중에서 그죠? 100만 건 10분마다 100만 건이 이루어진다면은 그 100만 건 중에서 그 2,000개에 내가 포함될 가능성이 과연 몇 프로나 되느냐는 거죠. 그죠? 현실적으로 60분이 지나야만이 내 거래가 확정된다는 것은 오해고, 사실은 그보다 훨씬 빨리 된다는 거 이 책은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거꾸로 반대예요. 잘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운이 아주 좋아야지 되는 거고, 현실적으로는 며칠이 걸리는 것이 타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블록체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책을 비난하고자 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을 정확히 이해를 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 이 1세대의 기술과 2세대 기술, 3세대 기술, 4세대 기술로부터 진화되는 그 과정들을 이해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술들을 응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것이 잘못된 첫 번째 이게 거짓말인 이유입니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좋아야지 60분 만에 되는 걸 두고 60분이 지나야지 확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빨리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건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두 번째가 하나 더 있었는데 두 번째는 제가 잊어먹었어요. 말하다 보니까. 다음번 수업에서 생각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